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도시가스 분야의 국민 불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민행복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국민행복추진단에는 소비자단체와 컨설팅기관, 도시가스 업계가 참여하며 국민 제안을 접수해 이를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SMS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시가스는 현재 전체 가구의 75%인 1,500가구가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